한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서 나타난 이차함수 일부. AD와 P 접하고요. BQ, CQ는 3입니다. AP 구하세요. 얘가 3이면 여기는 1인 거고. 여기는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겠고. 어디를 원점이라고 할까? 비 해보자. 얘가 0,0이고 여기 모르죠. 뭐라지? 비. 그럼 요 점의 x 좌표를 b라고 해봅시다. 얘를 b. 그 다음에 여긴 b,4. b,4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 a는 음수. x-b의 제곱 더하기 4. 알수 있는 정보, 0,0 지나고 어디를 지난다? 4,4. 우선 0,0 대입을 해보면 0은 a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4를 성립시키는 거고, 4,3을 대입해보면 3은 a의 4-b의 제곱에 더하기 4가 돼. a는 없앨 수 있겠죠. 좀 복잡하나? a 대신에 뭘 하지? 마이너스 4로 넘기고, a는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 얘를 여기에다 다시 대입을 합시다. 3은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4-b의 제곱 더하기 4다. 양변에 b의 제곱을 곱하는 게 아니라 4를 좀 없애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없애서 여기 1 적고 됐죠? 양변에 b의 제곱을 넘긴다. b의 제곱 곱한다. 상관없죠. 0은 마이너스 4에 b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8b 더하기에 16 더하기 b의 제곱. 자, 괄호 풀고 이쪽으로 볼을 넘겨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3b의 제곱. 원래는 플러스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에 32b.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넘어와서 플러스에 64. 인수분해가 3이랑 1이랑 88. 마이너스 32 나올 수 있겠죠, 이래 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b의 값이 3분의 8이거나 8인데, 8은 불가능하죠. 4짜리 정사각형 내보니까. 아, 그러면 b는 3분의 8이구나. 찾았습니다. 딴 거는 필요 없죠. 지금 얘가 필요한 거니까. 얘가 b이자 우리의 답인 거죠. 이 길이가 b니까 얘가 바로 답이 되겠네.